25호 태풍 콩레이가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 경북 북부 지역은 다행히 우려했던 큰 재난은 없었지만 이 곳곳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이 물난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마당은 물론 지방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주민이 놀라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병신 먹고 나 있겠네요. 요 물이 고맙게 들어다 느껴. 돈데 뭐 감당을 할 수 있느껴. 인근 사과밭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주민은 새로 지은 하천 배수펌프장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 짓는 것보다 뭐하게 됐습니다. 물이 역류하면서 수확을 앞두고 물에 차가지고 사과뿐만 아니라 사과나무 자체도 쓰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새벽과 오전 사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영주와 안동 봉화 사과밭에서는 사과나무 수십 그루가 뽑히거나 쓰러졌습니다. 사과도 달린 것보다 떨어져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출하를 코앞에 두고 있었기에 마음이 더 아픕니다. 15일께 나갑니다. 사과가. 근데 이제 입소 지역은 이제 색깔 좀 내면 팔을 건데 이게 다 떨어져가지고 아주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안동 반변천 물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용종교 다리 밑 둔치에 주차된 차량이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상류에서 갑자기 많은 물이 유입되면서 하천이 넘쳐 35번 국도가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강한 바람이 내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